오늘 말씀 24절 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면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구원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구원에 많은 열매가 있다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죽고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다시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인데 죽는다는 얘기는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안 한다. 그러면 하늘 그대로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러면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늘의 밀알이 나라면 어떻게 될까? 나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고난받고 죽지 아니하면 그냥 있고, 고난받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냥 있을 거예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럼 다 죽어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를 죽는 걸로 인해서 많은 열매 맺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죽음은 싫어요. 그거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 그럼 싫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그걸 극복을 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극복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의지적으로 또 받아들이셔서, 예,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죽음과 열매 맺는 거, 죽음과 다시 사는 거, 죽음과 부활하는 거, 죽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죽는 것만 딱 생각하고 열매 맺는 거, 다시 사는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거하고 다시 사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해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은 영광이지. 그런데 죽는 거하고 다시 사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다시 사는 것이 영광이란다면 죽는 것도 영광이지. 그렇죠? 다시 사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돼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죽는 것도 영광이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신통치 않았다니까요. 자, 그 당시에 종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유대인이고 두 번째 종류는 비유대인입니다. 그럼 비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방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가지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결정적인 한방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도 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큰 표적, 나사로 살리는 거 했으니까 더 큰 표적을 나타내서 뭔가를 확 이루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셨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나무에서 매달려 죽는 거는 저주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아. 그러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해요. 철학을 사랑하고 신화를 사랑해. 그래서 그 철학과 신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혜라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이상의 심오한 그런 지혜의 계단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냥 죄수가 돼가지고 그냥 사형수가 돼가지고 사형틀에서 집행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보더라도 지혜로운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뭐예요? 정말 무식하네.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죄인이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다고 이건 도무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에 대해서 다 거부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붙여가지고 2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죠.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죠. 자, 여기 보면 생명, 생명, 영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 하면 타고난 생명입니다. 타고난. 그러니까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생명. 먹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뭐 등등. 요런 거 생명. 이게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얻은 생명. 다시 말하면 이게 이터널 라이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된 생명. 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그 타고난 욕구와 타고난 인성과 타고난 어떤 기질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에 속하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엔 뭐냐면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죠. 근데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는 그 본능대로 하지 않아. 술 먹으라 하면 술 안 먹고 죄 지으라 하면 죄 안 짓고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이런 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타고난 생명을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됐는데 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산수유 피고 아직 벚꽃은 안 봤지만 남쪽에는 아마 꽃도 피었겠죠. 그러면 그 꽃이 피는 과정을 보면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낙엽이 떨어질 때 우리가 걱정하기를 야, 잎사귀 떨어지면 볼품도 없고 잎사귀 떨어지니까 겨울에 추워서 죽을 것 같다. 만약에 잎사귀 떨어지지 말고 계속 있어라. 그랬으면 겨울 내내 아마 걔네들은 동사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거를 지탱을 못해요. 추운 날에 그 정도의 그 수분과 그 정도의 영양분 가지고는 나무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잎사귀 다 떨어뜨리고 우리가 볼 때는 단풍이 멋있다 하지만 걔네들은 죽는 과정이죠. 그걸 통해가지고 뭐예요? 봄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지 나중에 영생을 얻는다니까.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거야. 만약에 가을에 낙엽을 떨지 않았으면 봄에 새싹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꽃은 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자연현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육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육식보다는 건강에 좋은 게 채식이라죠. 육식만 막 한다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히려 육식성이 아니라 막 잡아먹는 게 아니라 채식 위주로 살아가는 게 맞죠. 채식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식단을 바꾸는 거예요. 먹는 거를 식품을 바꾸면 그 사람이 성인병이나 뭐 하는 데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음식도 편리한 걸 위해서는 패스트푸드를 먹어. 근데 사실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슬로푸드야. 예? 햄버거에다가 피자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편리할지 모르지만 햇반을 먹으면 편리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제철에 나오는 제 식자재 써가지고 그것도 냉장고 안 들어가고 즉각적으로. 그래서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게 질이 높았다니까요. 뭐 여름에 막 이렇게 밭에 막 오이도 하고 가시도 하고 고추도 하고 그러면은 그냥 된장만 있으면 밥도 안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소박한 식단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건강에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괜히 호텔 가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지 사실은 그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10만 원짜리가 우리 몸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폼 잡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문명의 이기를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많아지면은 인류의 종말은 빨리 오죠. 자동차가 많아지면 과부도 많이 생기고 자동차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수명은 단축됩니다. 우리가 편리한 만큼 공해가 나오고 편리한 만큼 사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예요? 무조건 차를 많이 사세요, 많이 사세요라고 하는 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전기로 돌아갑니다. 전기가 아니면 에어컨도 안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도 안 들어가고 사실은 전기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기를 계속해서 쓰려고 하면 모자라니까 결국에는 이제 핵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핵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결국엔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자연 파괴적인 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재앙도 올 수 있다 얘기죠. 만약에 군사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느끼고 있다고 생명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보장시키고 또 더 낫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뱉는 능력이 되고 자기 살 자기가 파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사람들은 그러잖아. 옛날에는 배고파서 죽었는데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죽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조건이 좋잖아.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마음속에는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자식들을 안 놓잖아요. 사람 싫은 거예요. 개 데리고 놀면 재밌잖아. 뭐 안 되면 뭐 아들 딸 하다가 안 되면 걷어차면 되지 뭐 기분 나쁘면.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의 비밀은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그냥 있지 말고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으로 가도록 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생명은 죽이고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많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2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26절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이면 우리는 제자가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신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받아들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하다가 우리도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걸 하고 싶는데 아니야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을 우리는 채택해서 또 따라가야 되겠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라 이게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러면 이 따라가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길이 영광의 길이라 했어요. 부활의 영광이면 죽음과 부활은 붙어있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도 영광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꽃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 길로 가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했죠.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아,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시고 우리는 고속도로로 가고 그렇게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겠죠. 히브리서 11장에 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유리방황하게 되고 때로는 추방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좋아서 내가 세상적으로 막 따뜻하고 세상적으로 막 원하는 게 퍽퍽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재벌이 되거나 예수님께서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갖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나도 그냥 정신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그런 고난에 우리가 굴복당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환난과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나는 부득불 육신이 약하여서 주저앉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가지고서 이기고 겪어나가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냥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분리된다는 얘기는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돼. 나 혼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생활이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편리해 보이나 사실상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자리. 우리의 자리가 있고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교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리가 있어요.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가서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개의 장소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산속에 있는 스님들은 도 닦기가 좋습니다. 일단에 처자식이 없어. 부부싸움 안 하겠죠. 그럼 부부싸움 안 하면 싸움의 절반 없어지죠. 회사 가서 월급 타려고 발버둥 안 치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걱정 거의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손쉽게 도를 닦으려고 그러면 그냥 절간에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손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안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별개의 나라인데 그 별개의 나라에 계시면은 예수님 편해. 그런데 이 세상 나라로 오셨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이 세상 나라로 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자리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의 자리를 우리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치러내야 될 곳은 저쪽의 산속이나 혹은 외딴 섬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그 자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안 믿는 식구들에게 좀 더 본을 보이고 우리가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해야 돼. 교회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진짜 섬기는 자리로 와야 돼요. 섬기는 자리로 와야 돼.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거는 공허한 생활이야. 공허한 생활이야. 제가 청년 예배 인도하고 이제 오잖아요. 근데 오늘 봤더니 키보드를 하는데 찬양팀 키보드를 하는데 보니까 지환이가 앉아있더라고. 김영원 집사 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키보드를 잘 안 하는데 누군가 해서 봤더니 지환이라. 너 거기 왜 앉아있냐 그랬더니 오늘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키보드는 저기는 싱어로 가고 저기는 이제 키보드를 하게 됐다 하더라고. 그러면 너 거기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맡게 되면요, 일단 간에 내가 없던 자리를 맡게 되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면 집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왜 교회 힘들게 할 일은 없으라니까. 교회 힘들게 할 집사가 무슨 집사야? 아니, 목사님 기도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정말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이 좀 풀려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를 기도를 하게 되면
아, 목사님도 와서 그런 기도는 하면 되지. 와가지고 목사님 괴롭히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냐고. 내가 시험 드니까 그 집사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와서 하는 거지. 우리 속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 교회 밑바닥까지 가봐야 된다니까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밑바닥을 가봐야지 따르는 것이지, 좋을 때 막 하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왜 그 결혼해가지고 부부들이 다투냐면은 데이트할 때 흉악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다 도망갔지. 데이트할 때는 있는 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막 사랑한다 이런 것도 하고.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뭐예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말을 하잖아요. 네 왜 그래 그러면 너는 왜 그래 가지고 싸우잖아요. 밑바닥까지 가봐야지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냥 밑바닥까지 나가봐야 된다니까. 아멘. 직장에서도 대우 잘해주고 승진 팍팍 시켜주는데 누가 가서 엉뚱한 짓을 합니까? 다 충성합니다. 근데 승진할 때 승진도 안 시켜주고 월급도 안 올려주고 때로는 회사 나가라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나는 생명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에 의존하는 자다. 육신의 본능적인 생명이 나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는 사람이다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내가 그 삶의 터전을 바꿔놓을 때 그때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나도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갈래 할 때 1단간에 넓은 문을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폼이 나니까 막 가는데 막상 가다 보면 길이 막혔으면 낭떠러지예요. 좁은 문은 뭐냐면 1단간에 인기가 없잖아요. 저기 가면 좀 복잡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갔잖아요.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길이 확 열리는 거야. 그럼 그걸로 가야 되겠죠. 우리의 가는 길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불탄다니까 도망가는 게 도망가는 척했어. 근데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아 진짜 뭐 불타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집에다가 미쳐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이 있는데 해가 뒤돌아봤죠. 그때 뭐가 됐어? 소금 기둥이 됐죠. 결국에는 보상을 못 받았어.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에 있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홍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홍수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먹고 마시던 것이 다 떠내려가고 자기 생명도 지금 건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고 옳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고 상을 주는 그런 열매와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바깥에서 오는 건 뭐냐면 환란과 핍박이죠.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은 내적인 갈등이죠.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되죠.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팎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거를 안으로 생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막아내고 바깥으로 생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막아내고 때로는 환란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쓸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또 우리의 메시아로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꽃길만을 걸어가려 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퇴행적인 것만 계속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 많은 그런 그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본질적인 기대에서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으면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본업이고 그게 바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호강을 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하고, 나의 타고난 본능적인 육신적인 자아적인 이 생명을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나는 잃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생활을 자꾸만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지 우리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의 그 수단과 과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 자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교회가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잠깐 들렀다가는 경유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고 여기가 마지막 목적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상이몽하죠. 같은 걸 봤는데 꿈이 따르다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내가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가 본질이 돼서 그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산다, 건강하다 좋죠. 근데 내가 연봉이 1억 되고 내가 건강하다 해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끝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쇠해지고요. 언젠가는 회사에서도 은퇴하시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있는 그 경과하는 목적 자체를 최종적인 목적과 본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행복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면 에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이 있으니까 행복이 없어졌어. 아니면 내가 그 돈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연봉이 1억이 돼가지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연봉 5천이 되더라도 그 이상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건강을 얻어가지고 펄펄 뛰는 건강으로 인해서 행복에 도달하는 면도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건강해가지고 죄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내가 건강치 못하더라도, 사도바울도 건강치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도바울이 건강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는 더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나 있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나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인받을 것이다. 귀여김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렸는데, 뭐 사람이라는 게 가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환경에 처했으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간에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섬겨오면서 뭐 항상 뭐 많은 것도 받았지만, 그러나 또 항상 짐도 지고 스트레스도 받았어. 유치원 밑에 지하실에 있을 때는 올라가는 게 목적이고, 또 상가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제자리 잡는 게 목적이고, 그런 게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교회 자리 잡고 나서는 교회가 허물어지니까 또 하는 게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와서 등록을 하면 저같이 24년 근속을 한 줄 알았거든. 그때 근속하는 사람은 열 손가락도 안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수도 없이 성도들이 왔다 갔다, 다 형편이 있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 그렇지만 많이 받은 걸 통해가지고 좀 고생스럽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24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따뜻하고 편했겠습니까?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영적인 면에서는 저는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해가지고 얻은 게 많겠죠. 새벽에 잠만 자고 그랬으면 내가 편할지 모르지만 얻는 게 없었겠지. 뭐 설교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그냥 한 번만 하세요 그러고 했으면, 저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게 되면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해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 개인으로 볼 때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 오후도 해서 늘 일주일 내내 뭐 명절이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명절이라 해서 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고 무슨 금요 예배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오늘도 시편이 가야 되고 오늘도 뭐 요한복음 가야 되고 오늘도 뭐 사도행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짐은 지지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었어. 어떤 면에서 행복하냐면 예수님의 품 안에 좀 더 거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멍에를 벗어던지고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됐으면은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뭐가 됐겠냐 말입니다. 내가 뭐가 됐겠냐고. 예?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이 둘이서 하나가 되는 생활은 원래 안 되는 거 아시죠?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둘은 둘이지. 예? 이 둘은 원래 둘입니다. 더군다나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남자는 힘이 세잖아요. 남자 힘 세죠. 근데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 나오기 시작하면요 힘 더 세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예술이요. 예술. 그 사랑의 예술이야. 사랑의 예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아, 둘이 뭐 저 무도장 가고 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둘이서 만나서 하룻밤 좋아한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요. 아, 그런 사랑 해가지고 내가 오늘 황홀했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아, 여자가 더 멋있는 남자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날 보따리 싸고 와야 되겠지. 그걸 사랑이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전하고 사랑은 화나지 않냐고. 아, 그런 사랑을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부부간에도 그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안 되더라니까. 왜? 하늘이 땅에 따라 죽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죽을라 해. 예수님은 죽는다니까 아까 다 옳다 했잖아요. 나보고 죽으라니까 별로 안 죽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사건이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가 가는 길을 예수님께 제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결국에는 행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에서 상 받지만은 세상에서 불행하다? 아니요. 세상에서도 행복해요. 아멘?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들이요. 정말 의미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돈을 썼는데 정말로 의미 없이 쓰는 돈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교회 와서도 교회를 섬긴다지만은 10년, 20년, 30년 섬기는데요. 보면은요. 층층이 다릅니다. 층층이 달라. 예? 그래가지고 30년 동안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속썩인 것밖에 없어. 교회 뒤집어 놓고. 그런 성도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행복한 삶에 도달할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미 내 속에 성품이 달라진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옛날에는 술 아니면 내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컬링해서 은메달 땄는데 캐나다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져가지고요. 그 4강에 못 올라갔어.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은요. 금방 인기가 있을 때는요. 막 박수 쳐주는데 한 번쯤 봐줄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과 못 내잖아요. 그러면 또 의성 컬링도 그냥 잊어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뒤를 따라갈 건가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됩니다. 본업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제자답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더 열망을 하고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죠.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는 실패나 썩어짐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이라니까.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고난 중에도 잘하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요 우리가 너무나 그 세상적인 하나의 그 출세의 수단이나 그런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지나가는 정거장으로 생각하는 것 좀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미도 없고요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고요
세상적으로 가서도요 하나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하늘의 미랄 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가정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두 달란트고 한 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미랄 되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앞으로도 전개되고 그 안에 우리의 영적인 열매 정말 우리 인생의 보람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고 또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그런 혼란과 또 우리가 혼선이 와가지고 갈등이 많은데 정말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영생에 이르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로 전념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천대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대접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고 새날이 오고 봄이 오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